자, 어디 억심 할머니한테 레슨 받은 실력 좀 보여줘봐요. 오케이, 잘 봐요. 여기가 더덕이라고 치면 주변을 요래 파는 거예요. 이때 중요한 건 곡괭이로 땅을 꽉 찍어서 이 흙을 내 앞으로 끌고 오듯 당겨주는 거예요. 쉽죠? 좀 해봐요.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? 뭐, 생각보다 어렵네? 아, 그게 아니라 어? 자, 마셔요. 도라지 차예요.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. 이건 또 언제 챙겼대? 아, 따뜻해. 좋다. 더덕 캐는 거 미리 연습까지 하고. 대로 씨는 원래 준비성이 이렇게 철저한 스타일이에요? 뭐 그렇기도 하고. 이번에도 준비 잘해서 나준수 대표 꼭 이기고 싶어요. 그때 택배 사고 났을 때 일로 아직까지 감정이 안 좋은 거예요? 뭐 그것도 있고. 실은 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아이스크림 가게를 하다가 나승진 PD 먹거리 리포트 방송 때문에 하루아침에 망했었거든요. 몸에 해로운 파라핀이 들었다고. 잘못된 정보를 방송해서. 아, 그런 일까지 있었구나. 그때 그 일 때문에 빚더미에 앉은 아버지는 결국 저를 보육원에 맡기고 도망자 신세가 됐었어요. 하, 세상에, 그런 일까지 겪은 줄 몰랐어요. 내 입장에선 악연이죠. 이번에도 절대 나준수한테 지고 싶지 않아요. 그리고 도시락 사업으로 꼭 성공해서 돈 많이 벌 거예요. 다시는 돈 때문에 내가 아끼는 사람과 헤어지고 싶지 않으니까. 대루 씨, 내가 꼭 응원할게요. 보라 씨가 응원해주니까 힘이 나네요.